산에서 강으로 생명력 넘치는 청정수가 흐르는 곳. 맑고 풍부한 농업용수가 최상급 논밭 작물에 살을 찌우고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곳. 친환경 농업 특수 지정 지역 경기도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과연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제작진에게 날아온 한 제보 영상. 경기도 양평에 수천 명의 아들을 기르는 아빠가 있습니다. 역전의 부자 농부에서 차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체육센터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천 명 아들을 기르는 부자 농부가 있다? 그런 엄청난 제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우리 역전의 부자 농부 제작진이 아니죠. 운동 열기로 후끈한 체육관. 아, 제보 영상의 주인공분들 혹시 이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역전의 부자 농부에 제보하신 분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보 영상의 주인공들 맞습니다. 그러면 제보해 주신 그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저쪽으로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쪽에 가면 맛집 간판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맛집 간판이요? 농가에선 흔하디흔한 비닐하우스. 이 많은 비닐하우스 중에서 맛집 간판을 수천 명 아들을 키우는 부자 농부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 감독님, 저기. 어디? 뭘 찾은 거예요? 어? 진짜 맛집 간판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들? 맛집 간판. 어떤 부자 농부일지 통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 저기 혹시 저분일까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과연 제보자들이 말한 그 부자 농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아들이 많아서 부자가 된 농부 맞으세요? 아들이요? 저는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어, 보여드릴까요? 아, 네. 아주 귀여운 아들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제보가 잘못된 것? 그런데 제가 낳은 아들은 한 명인데 저를 부자로 만든 아들은 엄청 많아요. 부자가 만들어준 아들이 따로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수많은 아들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긴요. 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다 제 아들입니다. 에? 이 줄기가 아들이라고요? 아하하, 아들이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제가 수컷 아스파라거스만 키우고 있어서 제가 아들 부자라고 소문난 것 같아요. 아하! 아삭한 식감의 아스파라거스가 부자 작물이었군요. 저는 아스파라거스로 연매출 2억 원을 올리고 있는 김용성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재배 4년차 연매출 2억 원의 김용성 부자 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4,900여 제곱미터. 오직 아스파라거스 한 품종을 키워 부자 농부가 됐다는 김용성 부자 농부. 과연 어떻게 귀농 4년차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햇볕 뜨는 하우스의 아침. 부자 만들어준 아들을 구경 좀 해볼까요? 이게 다 아스파라거스예요. 키가 크고 무서운 잎?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스파라거스가 아닌데요. 혹시 다른 품종인가요? 수확식이에요. 네, 수확식인데 지금은 입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잎을 키우고 있고,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수확을 시작해요. 통상 이제 한 2년에서 3년생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해요. 1년간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 2m 정도 되는 덤불로 자라게 해두고 2, 3년 차부터 수확한다고 합니다. 모종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시작할 수는 있어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제 목은 2년근, 3년근 사서 이렇게 심어서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해를 거듭해 뿌리가 꽉 차면 우리가 아는 이 새순을 수확하기 시작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확의 기쁨을 준다고요. 매일 수확이다 보니까 매일 상품이 나와서 시장에 나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입이 있는 거죠. 매일 수확해서 매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아스파라거스 장점이에요.
장점이 그뿐인가요? 아스파라거스의 숙취 해소 등에 효과 있다는 아스파라긴 성분이 콩나물보다 10배나 많은데요. 프랑스 왕실에선 식품의 왕이란 자기까지 내려 귀족 채소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라거스가 아들 수그루라고 했잖아요. 암그루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암컷은 이제 이렇게 입경이 된 상태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암컷이라고 하고 나지 않는 그 외의 거를 이제 수컷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그루의 줄기도 먹을 수 있지만 열매를 만들어 수그루보다 상품성이 낮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암수보다 이제 수수가 좀 더 이제 수확량이 더 많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수보다 수수를 많이 이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높은 수익성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군요. 이제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답니다. 햇볕 따뜻해지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는 아스파라거스. 그러나 수확까지 최상품으로 끌어올리려면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물을 한번 줘야겠네.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는 보자농법. 포대 하나를 들고 가더니 대형 수조에 망설임 없이 확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니 물 준다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고품질의 아스파라거스를 만들려면 이렇게 좋은 비료도 넣어줘야 돼요. 비료요? 이 하얀 가루는 그렇다면 무슨 비료인가요? 이거는 붕소 성분이 있는 붕산 비료인데요. 붕산, 그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제 생장에 좀 도움을 주는 장애 같은 거 있거나 좀 이제 작물에 좀 부족한 영양 결핍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붕산 넣은 수조에 또 다른 액체를 추가하는데요. 아하, 이것도 뭔가요? 이거는 미생물이에요. 광합성균, 유산균, 클로라제, BM 활성수 등 작물이 잘 클 수 있게 이런 미생물도 주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붕산과 미생물로 품질을 높여라.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즈음 물에 희석된 양액은 관주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양액 공급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주는데 날씨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뭐 습한 그 날씨가 오래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제 뜨겁고 건조한 날이 많으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확률이 높고 물을 좋아하더라도 물 빠짐이 좋아야지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물을 흠뻑 주되 고이지 않게 지금처럼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논이었는데 이제 마사토로 한 약 80cm에서 1m 정도 복토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밭을 만든 거예요. 물이 되어 있던 논에 끊임없이 마사토를 부어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낸 부자농부. 하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덤프트럭으로 한 120대 정도를 그냥 이렇게 다 가축분 퇴비로 이제 부숙된 퇴비를 받아가지고 섞어놓고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땅이 되었어요. 물 빠짐이 좋고 양분이 풍족한 땅.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 흙이 그 결실입니다. 잠시 후 관주 처리하는 동안 좀 쉬나 했더니 전동차를 타고 나선 보자라고. 전동차 좌석 뒤에 뚜껑을 열고 비료를 넣습니다. 미생물 네 종류랑 그다음에 이제 붕산 이렇게 뿌리려고 합니다. 이미 관주로 붕산과 미생물을 공급 중이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중 공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주로도 미생물이랑 붕소를 줘서 이제 이렇게 작물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게 영양분을 주는데 이렇게 옆면 시비를 함으로써 또 좋은 성분을 겉에 이제 흡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주고 있어요.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양분을 꽉 채워주니 아스파라거스가 잘 자랄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형님. 아, 지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차에 오르는 부자농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형님들 호출이 있어서 나갑니다. 형님이요? 혹시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는 그 형님? 부자농부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형님이 부자농부를 호출한 곳은 인근 식당. 어떤 형님의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왔어요, 형님. 네. 날씨가 쌀쌀해서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추워졌어. 추워진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하기 편하잖아요. 아, 이분들은 영상 제보자? 의상이 바뀌어서 몰라봤잖아요. 동네에서 되게 친한 형님들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유소 하시는 형님이고 이제 건축 하시는 형님인데 저 농장에서 배굶지 말라고 이렇게 점심도 챙겨주시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점심 같이 먹습니다. 아하, 부자농부 끼니를 챙겨주는 친절한 형님들이셨군요. 그런데 하는 일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되었을까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밥을 좀 많이 좀 그냥 걸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간 남아 우리 형님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질이 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방송 출연하게 된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아유, 형님들 덕분에 TV에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가 밥 사, 그러니까. 아니, 저보다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왜. 그래도 오늘은 네가 사야 되는 거야. 아유, 그래,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농사짓는 부자농부. 그 시작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부터였답니다. 서울에서 철강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맨날 반복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한 곳에서 있긴 좀 그렇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 준비를 한 1, 2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귀농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스파라거스 재배 특성상 수확이 없는 2년간은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수해까지 입어 작물과 농기계가 침수돼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3년차, 4년차에 수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수해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한창 나가야 될 때 못 나가니까 정말 뭐 죽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막 뭐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멍하고 이게 내일인가 그냥 TV에서 봤던 일들이 딱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 농장을 이제 처음에 지을 때 그런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이제 복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지역 전체가 그냥 쓸려버리니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주변 농민과 지인들이 찾아와 십시일반 손을 붙여줘 농장은 빠르게 원상태로 복귀됐고 다행히 아스파라거스도 잘 자라죠. 탈 없이 소비자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제가 혼자 했으면은 아마 진짜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주변 가족이며 친한 친구며 지인이며 그리고 여기 양평군에서 활동하는 청년 농부들이 많이 도와줬고 결국엔 이 모든 걸 다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와줬죠. 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 덕분에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자농부. 그 수혜를 이겨낸 아스파라거스가 올해도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웃자란 덤불 속에서 고개를 쑥 내민 새순. 아하, 이렇게 굵고 어여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부자농부, 앉아있는 전동차가 꽤 편해 보이네요. 이거 이제 전동 수확차인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엉덩이 방석 깔고 따고 다녔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한 마련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허리 숙이는 것도 하루에 몇백 번이라서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렇게 먹거리는 농부의 고단한 수고가 쌓여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이 아스파라거스의 수확 기준이 있을까요? 길이가 한 25cm 이상 이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머리라고 하죠. 머리가 이렇게 분 모양으로 이쁘게 말려 있는 걸 기준으로 이제 수확을 해요.
그런데 긴 줄기들 사이에 짧은 줄기가 하나씩 있는데 이건 의도된 건가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다섯 번째 되는 것들은 저는 주로 잘라요. 그래서 한 뿌리에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온 것들 기준으로 이제 수확을 해요. 한 뿌리에 한정된 줄기와 남겨 양분이 집중되도록 한 거. 그래야 최상품의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쁘게 곱게 솟은 아스파라거스이고, 그리고 머리 부분이 이렇게 붓 모양으로 이쁘게 말려 있어야 되고, 한 24cm에서 25cm 사이로 되는데 그 밑둥까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한 부분으로 형성된 게 아무래도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곧고 머리 부분이 말려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최상품. 그러나 최상품일 때는 수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자칫 수확 때를 놓치면 허허 그대로 손해라고 합니다. 수확 시기 놓치면은 지금 딱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터지는데, 그러면 이제 상품 가치로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냥 제가 먹던가 주변에 인심 쓰던가 그래요. 그래요. 맛과 영양은 똑같은 못난이 작물. 그럴 땐 어떻게 먹는 게 낫는 거죠,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생으로 못 먹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먹어도 단맛도 나고 생땅콩 맛이 나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와. 아니, 되게 딱딱하고 씹을 때 약간 질길 줄 알았어요. 네, 질길 줄 알았는데 샤베트 같은데요, 느낌이? 이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일하다가 목마를 때 이렇게 그냥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이제 좋은 거 먹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거 다 팔아야 되니까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나 좀 못나니 좀 이렇게 B급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주로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그럼요. 힘들 땐 먹어야죠. 그런데 종일 혼자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드니까 혼자 하는데, 저도 여름철에는 이제 수확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한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좀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재배하기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구인난에 높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자랑부의 결정. 앞으로도 농장 규모를 넓히는 대신 아스파라거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수확한 아스파라거스를 들고 부자랑부가 찾은 곳은 선별장. 아스파라거스를 선별대 위에 하나씩 올려 놓으면 굵기에 따라 등급별로 자동 선별됩니다. 등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스파라거스 선별은 1번부터 5번까지 기본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더 얇은 걸로 선별되는 거는 6번에서 선별되고 있어요. 맛과 품질의 분류가 아닌 오직 굵기에 의한 선별. 그럼 혹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등급은 1번 등급인가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이즈는 이제 3번이랑 4번 사이즈. 소비자들이 이제 흔히 접할 수 있고 마트 가도 이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이제 3번이랑 4번 사이즈. 질감이나 식감도 차이가 없어 오직 조리 방식, 선호도에 따라 굵기별로 소비하는 거라고 하는군요. 길이는 24cm에 딱 맞춰서 그렇게 선별되고 있어요. 아하,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구입할 땐 보라색 밑둥이 짧고 단단한 것, 머리 부분이 무르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해가 산을 넘어가는 시각. 작업복까지 갈아입고 나선 부자나무가 또 차에 오릅니다. 어디 가세요? 아,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이요? 하루 종일 혼자 농장에서 고군분투 했으니 퇴근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운동이라뇨. 허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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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자랑부가 찾은 것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높아 운동량이 많은 운동인데, 이분들과 함께 경기를 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하, 형님들과 함께하는 경기였네요. 본격적인 경기 시작. 형님의 노래미냐, 철현덕구의 팩이냐. 아, 아직까지는 막상막하인데요. 농장연주 줘야 되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못 풀리기 전에 끝내요. 아, 받아내지 못했네요. 그거야, 영정아. 안 돼. 놀리는 형님들에게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며 25-26으로 뒤진 상황. 동점 따라잡고 역전될까요? 아하,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졌지만 잘 싸운 경기. 어, 그래도 대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배드민턴을 하게 됐어요? 채를 처음에 잡은 거는 한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잡자마자 다리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친 건 이제 작년부터 쳤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한참 못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피곤함에 계속 쩔어 있어요.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곤함을 이기고 계속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조금씩 증가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힘들어도 이렇게 운동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기 위해 운동한다는 부전원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울수록 농사 짓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날 이른 수확을 끝내고 다시 선별장을 찾은 부전원고. 선별대에 올린 아스파라거스가 등급별로 선별되기 전 24cm로 일정하게 길이를 맞춰 질긴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선별하고 이제 남은 이제 밑둥입니다. 그럼 상품에서 제거된 아스파라거스의 밑둥은 이제 버려지나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버려요? 이것도 다 먹는 겁니다. 밑둥을 먹는다고요? 아스파라거스 밑둥을 챙겨 냉동고에 넣는 부자랑부. 먹는다더니 냉동 보관을 왜 하죠? 아무리 저온에 있어도 이제 금방 이제 상하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냉동 보관하면서 가공식품으로서 이제 영양 성분을 살리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의 맛과 영양이 동일하지만 질기다는 이유로 잘려진 밑둥이 즙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스파라거스 밑둥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든 겁니다.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이제 간 해독에 좀 좋은 기능이 있어서 신체에 해독 기능을 주는 이제 돼지 감자 호박이랑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아하,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아스파라거스네요. 그렇다면 직접 가공하나요? 제가 처음엔 직접 이제 레시피는 만들었고 그 위생 관리나 그런 데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OEM에서 위탁 가공 생산하고 있죠. 위탁해 가공하지만 직접 수차례 연구 끝에 완성된 조리법이라 자부심이 높답니다. 제가 레시피를 21번 수정해서 만들었거든요. 맛이 진짜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와, 맛 괜찮죠? 진짜 그냥 음료수네요. 돼지 감자는 또 이제 혈압에 좋고 호박은 여성분들이 이제 붓기 빠지는데 좋은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여성 고객들 타겟으로 만든 거죠. 힘들게 재배한 작물, 앞으로도 더 많은 시도로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해 볼 생각이랍니다. 지금 이제 다리는 거 해봤으니까 착즙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또 하는 또 그런 종류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2차 가공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그날 오후 작업장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포장 중인 부자농부. 동일한 굵기로 묶음 포장을 하는데요. 흐트러짐이 없이 동그랗게 손끝 아참 야무집니다. 이 묶음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단위는 한 묶음 이렇게 포장한 게 이제 1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일자로 이렇게 쭉 맞춰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금방금방 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요. 하하, 참 가지런하네요.
보기 좋게 포장된 아스파라거스는 파손 위험까지 대비해 이중 포장을 기본으로 소비자에게 수확 당일 배송되는데요. 주요 판로는 온라인 판매로 단골 고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구의 농가 수익, 아스파라거스 생물 온라인 판매 1억 7천만 원, 아스파라거스 2차 가공품 판매 3천만 원, 연매출 총 2억 원. 하루 출하를 마치고 한가해진 오후. 오셨어요? 아이고 멀리 오셨네. 고기 엄청 많이 사오셨네. 소주 한잔 먹어야지 아스파라거스에. 아, 그럼요. 고기에 아스파라거스. 하하, 먹을 줄 아는 이분들은 과연 누구실까요? 여기 양평에서 같이 이제 다른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 쪽에서 이제 같은 청년 농부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 농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늘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랍니다.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시작하면 그 맛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기도 하답니다. 아우, 빛깔 곱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거. 맨날 후라이 때 그냥 구워 먹고. 귀찮아서 그냥 다 나가서 사 먹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노릇하게 익은 삼겹살 옆에 돼지 기름으로 구워진 아스파라거스. 하하, 먹어본 사람 아는 행복한 맛이죠. 또 아스파라거스를 키운 부자 농부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진짜 인정 많고 약간 연예인 같은 사람? 약간 기쁨을 주는 사람? 책임감도 되게 강한 것 같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성공시켜요. 그게 이제 농사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잘한다기보다는 정말 노력해서 그걸 성공시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어제까지 얘기만 할 거예요. 고기 앞에선 예의는 지켜야죠. 진짜 영하네. 맛있죠? 아스파라거스를 진짜 맛있게 먹는 부자로구만의 비법도 있을까요? 딱 지금 요 상태. 여기 살짝 노릇노릇하고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미끄러질 듯한 무상태가 계속 맛있어. 이것이 녹아요. 이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선택한 것에 전혀 후회 없다는 부자농부. 저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저도 이제 가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품앗이 되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시골살이지 않나.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며 농사의 참맛을 알아가는 귀농 4년차 김영성 부자농부입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아스파라거스 생물 온라인 판매 1억 7천만 원. 아스파라거스 2차 가공품 판매 3천만 원. 연매출 총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부상과 미생물로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2차 가공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정말 잘 재배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 목표이고 음료, 즙, 가공식품, 환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 게 좀 앞으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좋은 제품 만들고 또 이제 열심히 또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과 건강을 담아 행복한 식탁을 전해주는 김영성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